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전쟁을 경고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선 미중 관계와 세계 무역 질서에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조사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면서 두 가지 무역 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 진출 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We will safeguard the copyrights, patents, trademarks, trade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so vital to our security and to our prosperity. 기술 이전의 경우 에너지와 자동차 기업이 지적재산권은 실리콘밸리 중심의 IT 기업이 대상인데 미국 측은 한 해 손실이 68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중국의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want to tell you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실제로 미국은 일반 301조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301조, 여기에 슈퍼 301조까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무역 대표부가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와 협의에 나서되 합의가 불발되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대표부에 당장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조사 필요성을 결정하라고 최종 각서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도 경고와 출구를 함께 제시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